예, 안녕하세요. 19장 예습이고요. 19장은 이제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랑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하긴 했지만 주로 병진, 회전 운동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다뤘죠. 가군동량, 속도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19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고요. 조금 동역학이기는 한데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병진 운동만 다루고요. 뭐에 대해서 다루냐? 스프링입니다. 벽이 있고 스프링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스프링을 쭉 잡아당겼다가 탁 놓으면은 얘가 삐용 삐용하고 움직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를 이걸 풀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풀수 있었어요. 주로 뭐 에너지 보존으로 풀었죠. 처음에 얘를 뭐 X만큼 끌고 스프링을 이렇게 스프링을 X만큼 끌어갔을 때뭐 2분의 1의 KX 제곱이라는 게 최대 위치 에너지고 그때 놓으면 얘가 띠용띠용하고 움직이는데 그때 최대 운동 에너지는 아마 2분의 1 MV 제곱이라서 뭐그 정도밖에 우리가 접근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겠죠? 네. 뭐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왜 이제 이런 문제를 더 깊게 안 파고 들어갔냐? 왜 시간에 따른 이 스프링에서 띠용띠용 하는 운동을 뭐 제대로 다루지 않았냐고 하면은 이제 이번 장에서 다룰 거기 때문인데요. 우선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미분 방정식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미분 방정식 안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요. 원래 스프링 길이가 XI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잡아당겼어요. X만큼 잡아당겼다고 칩시다. XI 더하기. 그렇게 되면은 이 물체가 여러분들이 잡아당긴 상태에서 탁 손을 놓으면 힘을 어디로 받아요? 스프링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받겠죠. KX만큼의 힘으로 스프링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받을 겁니다. 그럼 좌표계를 이쪽을 X라고 하면은 얘가 줄어드는 방향이니까 변위는 플러스 X죠. 늘어났잖아요. X 방향으로 가서니까 플러스 X인데 힘은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X가 됩니다. 그 힘이 물체의 가속도에 영향을 주겠죠. MA에 대해서. 근데 가속도는 아시다시피 변위의 시간 두번 미분인 거죠. 그래서 KX를 그럼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KX 더하기 MX 더블 다시 0이 돼요. 운동 방정식 이렇게 나옵니다. 뭐 시간에 대한 얘기 전혀 없긴 한데 애초에 X가 시간에 대한 함수잖아요. 여기 써놨듯이. 그럼 우리가 얘를 풀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거 그냥 딱 보면 2차 미분 방정식이고요. 2차 미방이죠. 그 다음에 우변이 0이잖아요. 그거 뭐라고 배웠어요? 원래 제차라고 쓰거나 호모지니어스?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은데 여기 우변이 0이 아니면 비제차 아니면 논호모지니어스라고 하고 뒤에서 따로 배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때의 솔루션은 해는 이게 있죠. 그 다음에 얘를 두번 미분하면은 이꼴로 나옵니다. X 자리에다가 얘를 넣고요. X 더블 프라임 자리에 여기를 넣었는데 앞에 있는 M은 걸리적거리니까 여기에다가 나눠줬어요. 분모로. 그러면은 E라는 변수에 E 람다 1에 T라는 거에 대해 묶어줄 수 있고 이 람다 2의 t에 대해 묶어줄 수 있죠. 요 항, 이 식전체를. 그러니까 얘에 대한 걸로 묶어주는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묶어준 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둘다 0을 만족하려면은 얘, 여기가 0이 되어야겠죠. 왜냐면 이게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얘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떤 경우에는 0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우냐면은 얘가 허수일 때. 실수일 때는 쟤 죽어도 0안 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람다 구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KM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에 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죠. 그러면은 람다가 저 꼴이 나오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가 되냐면은 2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직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했을 때 오일러 공식이라는 거를 원래 수학 시간에 배웁니다.
이에 대해서 지수함수에 대해서 허수부가 어깨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코사인 사인 함수로 나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해가 얘고 그 다음에 i만 빼면 나머지 요거잖아요. √ n분의 kt잖아요. 이게 통째로 코사인 x나 사인 x 자리에 들어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볼때뭐 여기까지 나오고 주기가 얼마냐? 그냥 코사인 x 주기가 2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런 걸 집어넣으면은 주기가 이렇게 되나요? 주기가? 제가 거기까지 계산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주기를 갖고 그 다음에 주파수도 구할 수 있죠. 고유진동수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고유진동수가. 그래서 결국엔 문제가 이꼴로 풀리는데 사실 이게 되게 그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 문제거든요. 두번 미분한 거랑 원래 함수랑 가지고 서로 더했을 때 호모지니어스로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하여튼 걔를 풀면은요 고유 진동수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스프링에 물체를 달고 걔를 쭉 당겼다가 탁 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운동을 띠용띠용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고유한 주기는 무엇의 함수로 나오냐? 물체 매단 질량하고 그 물체 질량하고 스프링 상수 K의 진동수로 함수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K를 키우면은 더 단단한 스프링을 쓰면은 프리퀀시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더 빨리 진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대충 생각해봐도 되게 단단한 스프링, 그러니까 되게 안 늘어나고 힘 많이 들어간 스프링을 쭉 당겼다 티행하고 놓으면 얘가 띠용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좀 물렁한 스프링은 쭉 당겼다 놓으면 띠용 그럴 거고 진동수가 다르죠. 그거를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얘를 수학적으로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19점 2하고 19.3이 있는데 걔네들은 뭐 지금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서 건너뛰었고요. 19.4를 봅시다. 19.4는 이렇게 스프링을 잡아당겼다가 놓는 게 아니라 그 스프링에 달린 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되게 중요한 물리 현상이에요. 왜냐면은 배 같은 것도 고유 진동수가 있는데 밖에서 파도가 일정한 주기로 빡빵빵빵 치거든요. 고유 진동수랑 다른 주기로 쳤을 때 얘가 운동이 어떻게 되냐를 설명하는 거죠. 얘는 그대로고요. 스프링에 대한 힘이고 얘는 물체 MA, F는 MA에서 MA 향이니까 변할 일 없죠. 얘는 스프링 힘이고 외부에서 오메가 F라는 진동수로 꾸준하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 힘의 최대 크기는 PM이고요.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KX만 옮겼죠. 그럼 얘는 뭐냐? 비재차 운동 방정식이 비재차 미분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우변이 0이 아니잖아요. 그게 비재차죠. 그래서 걔를 풀려면은 여러분들이 뭐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더하기 뭐 여기 뭐야 특이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특이해를 이제 요렇게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x 자리에 집어넣어요. x 자리에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사인 오메가 ft는 다 똑같이 있으니까 지워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세개 항만 남고 걔네를 잘 정리를 해주면은 xm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됩니다. xm이라는 거는 이 변위의 최대값이에요. 여기에 써져 있지 않나? 예, 여기 써져 있죠. 변위의 최대값. 사인 함수는 커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 xm을 곱한 게 최대 변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이때 식의 오메가 n은 아까 우리 앞에서 한 고유진동수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오메가 여기 밑에 있는 분모에서 이 값이 1에 가까우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지니까 얘가 값이 무한대로 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막 커지면은 뭐막 커질 수는 있겠죠. 네. 얘가 1보다 막 엄청 커지면은 여기 밑에 분모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막 가겠죠. 마이너스 아니지. 얘가 막 커지면은 마이너스 무한 분모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얘 전체는
그냥 뭐 마이너스 0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 다음에 여기 값이 0에 가까워지면은 그냥 1분의 요거 나오니까 0에 가까워지면은 1분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기 분모가 부차원화된 애가 1에 가까워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운동이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고유 진동수대로 운동을 밖에 외부에서 해주면은 운동이 막 커지잖아요. 끝도 없이. 그걸 우리가 공진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기 주파수 B가 1인 영역에서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운동에 더해서 이 운동에 더해서 지금 얘는 속도의 이참이분이 아니 위치의 이참이분 얘는 위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운동이 위치에 대해서 속도에 대해서 위치의 시간미분에 대해서 비례하는 뭔가 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하는 거를 우리가 댐퍼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뭔가 운동이 급격히 안 일어나게 막아주는 걸 댐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댐핑이 들어간 댐핑 포스라고. 얘는 속도에 비례는 하는데 방향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한 속도로 쾅 하고 밀면은 거기에 저항을 강하게 하고요. 살살 밀면은 저항을 살살 해요. 대표적인 게 저기 문 열고 닫을 때그문 천천히 닫히게 하는 기계 있잖아요. 위에 문 위에 달려 있는 거. 그게 댐퍼라고 하거든요. 걔도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미분 방정식이 나오고 프리 바이브레이션이니까 얘는 재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안줄 때예요. 이렇게 처음에 스프링이랑 댐퍼가 달린 데를 쭉 잡았다가 그냥 통하고 놓은 거예요. 외부에서 힘안 주고. 대개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가지고 얘를 처음에 일정한 거리 X만큼 놓았다가 탕 하고 릴리즈를 해주면 얘가 띠용띠용하고 가는데 댐핑이 있기 때문에 같은 크기로 계속 안 움직여요. 댐퍼라는 거는 운동을 열로 바꿔주는 기계거든요. 열로 바꿔가지고 다 없어져요, 나중에.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가다 운동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왕복 운동이 여기에 가깝죠. 실제 현상에서 항상 댐핑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주냐? X에다가 또 익스포넨셜 함수를 솔루션으로 생각하고 넣어주시면은 정리가 이렇게 되고, 여기 얘는 0이 될 0보단 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다 없애버리면은 이렇게 나오고, 람다라는 게 어떤 2차 미분 방정식, 아, 2차 방정식의 근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이잖아요. 2차 방정식 근이, 중학교 때 아마 배울 텐데, 실수근 2개, 중근, 허근 2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배우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이게 실수근으로 나오는 값이라면은, 운동은, 왕복 운동 없이요. 그냥 꾸준하게 쭉 하고 감소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근이면은 얘는 딱그꾸쭉 하고 감소는 하는데 이제 제일 운동이 빨리 감소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운동이 쭉 감소하지 않고 띠용띠용 하면서 감소해요. 말은 쉬운데. 시간일 때, X가 운동 변이가 얘가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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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감소해요. 그다음에 오버댐핑이나 크리티컬 댐핑을 하시면은 그냥 우욱 하고 쭉 감소를 하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릅니다. 그다음에 19.5에서 마지막으로 이 댐핑이 호모지니어스인 거 말고 논 호모지니어스인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변에다가 또 강제로 흔드는 힘을 넣어줬을 때예요. 근데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던 그냥 19.4랑 사실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원래 고유진동수가 있는데 걔랑 비슷하게 운동을 쳐주면은 얘가 운동이 막 커질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멀리 떨어지면 운동이 작아질 거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3학년인가? 그때 진동공학을 배울 텐데 그 진동에서는 이식이 제일 중요해요. 이식에서 모든 얘기가 시작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수업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동력학에서 앞에서 11장에서 18장까지는 뭐 모멘트 오브 이너샤도 배우고 회전운동도 배우고 뭣도 배우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동력학적 운동 자체로 끝나는 거고요. 딱 거기까지 얘기하면은 배의 동력학 얘기는 끝나는데 그거 말고 나중에 배울
그 새로운 과목들에서는 오늘 여기서 얘기한 19장에서의 내용이 이제 앞으로 다시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동역학에서 11장에서 18장은 완전히 배운 거고, 19장은 앞으로 이런 걸 배울 거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알려졌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배에서 이게 진동이 어떻게 들어가냐라는 거에 대한 거는 진동공학을 들으시면 거기서 배우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수학적 내용은 응용수학에서 배울 거고. 그래서 19장은 그냥 이런 컨셉으로 진동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는 것도 좋긴 한데, 이게 나중에 또 나온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 이게 뭐 대충 알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